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그룹 FX의 멤버 설리 씨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였는데요. 열애설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선 설리 씨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최근 열애설로 인기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를 모은 FX의 설리가 열애설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 FX의 설리와 다이나믹 듀오 멤버 최자가 모닝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한 언론 매체에 포착되면서 열애설에 휩싸인 건데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설리와 최자는 지난 25일 오전 10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공원을 찾아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올해 20살 설리와 34살 최자는 14살이라는 나이차를 무색해할 만큼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설리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의 열애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설리가 친오빠처럼 최자를 따른다.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일 뿐 사귀는 건 아니다. 워낙 두 사람이 친한 사이라 평소에도 자주 만난다고 밝혔고요. 최자의 소속사 측 역시 열애설을 부인했는데요. 네, 저희는 다 말씀드린 대로요. 네,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핑크빛 연애 기류가 감도는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려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설리와 최자는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저 친한 사이일 뿐이라며 열애설을 일축했었죠. 최자는 지난 9일 열애설 보도 이후 첫 공식 석상인 2013 아시아 송 페스티벌에 참석해 열띤 공연을 펼쳐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설리의 스케줄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두터워 설리의 등장이 기대를 모았던 손예진의 새 영화 공범 특별시사회 현장. 많은 스타 관객들로 붐볐는데요. 먼저 블랙 모자로 멋을 낸 엄지원. 네, 예진아 씨 응원하러 왔고요. 공범 너무너무 재밌다고 들었습니다. 코스염으로 남성미를 물씬 풍긴 배우 김남길에 이어 손예진 씨 소개로 와가지고 손예진 씨 공범 정말 재밌게 잘 보고 가겠습니다. 공범 화이팅! 언밸런스한 스커트에 가죽 재킷을 매치한 새색 씨 이민정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손예진 씨 초대로 왔고요. 공범 굉장히 기대되고 재밌게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스타들의 뒤를 이어 설리도 시사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최근 물오른 미모를 뽐내고 있는 설리는 앞뒤 트임이 있는 원피스로 여성미를 한껏 살렸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현장에 모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네, 손예진 언니 응원하러 왔는데요. 네, 영화 잘 보고 가겠습니다. 공범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른 스타 관객들처럼 설리 역시 영화 특별시사회의 손님으로 참석한 탓에 열애설과 관련된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특유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은 여전했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